안녕하세요, 매드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거는 오렌지 파이 5 플러스 요거 소개해드리려고 지금 녹화하고 있습니다. 사이트를 들어가서 접근하면 되고요. 지금 들어가 보면은 하드웨어 쪽에 5 플러스가 나왔어요. 지난번에 5를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5 플러스가 나왔거든요. IK3588이 그 3588S보다 좀더 상위 버전인 것 같거든요. 나머지 스펙들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거의 다 비슷하고, 지금 보시면은 그 5B에서 와이파이랑 블루투스가 지원이 됐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와이파이랑 블루투스 추가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6기가 eMMC 모듈, 이것도 이제 외부에서 달수 있게 지금 소켓으로 빠져 있고요. 모듈로 돼 있어가지고 소켓으로 연결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쭉 내려가면은 일단은 그좀 다르게 생겼죠. 일단은 2.5기가 이더넷 두 개나 있어요. 2.5기가요. 그리고 HDMI 아웃이 두 개. 그때 한 개밖에 없어서 좀 아쉽다고 했는데 지금 두 개로 나와 있죠. 그리고 그때 또 오렌지 5에서 조금 부족한 게 HDMI 인풋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오렌지 파이 5 플러스는 이 HDMI 인 포트가 있습니다. 인 포트가 있어요. 아, 이거 생각보다 좋습니다. HDMI 인 포트가 있으면 좋은 게 뭐냐면, 뭐, 만약 저라면은 외부에서 그 HDMI 인풋을 받아가지고, 인베디드 시스템에서 이미지 처리라던가 이런 거 조금 편하게 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좀 장점이 있고요. USB 2.0이 두개 있고, 그 다음에 USB 3.0이 두개 있고요. 일단 이전에 오렌지 파이 5보다 스펙이 훨씬 좋죠. 훨씬 좋고. 그다음에 M2 소켓으로 해가지고 지금 2키 와이파이랑 블루투스 모듈을 달수 있게 이런 식으로 돼 있죠. 딥러닝 가속기의 연산량을 얘기할 때 TOPS라는 단위로 얘기를 하죠. 6이면은 그 구글에서 나온 TPU가 4TOPS거든요. 그거보다 조금 1.5배 더 빠르다고 보시면 돼요. 쭉쭉 내려보면, 아, 근데 요게 NPU가 제가 써보려고 했는데, 요, 락칩이라는 그 칩셋 제조사의 전용 라이브러리를 써야지만, 그 다음에 NPU를 쓸수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조금 세팅도 해야 되고, 까다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그 구글 TPU라던가, 그 텐서플로우나 뭐, 예를 들어 카페라던가, 요런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하려면은, 요 락칩에서 제공하는 그 SDK, 딥러닝 SDK를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요 NPU를 쓸수 있더라고요. 소프트웨어 관련해가지고 진입 장벽이 좀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좀 까다로운 것 같아요. 지금 현재까지는 정보도 많이 없고요. 그래서 요거 이제 나중에 얼마나 사용하기 쉽게 바뀔지 모르겠는데, 그거가 좀 바뀌어야지만 사용해볼 만할 것 같아요. 그리고 쭉쭉 내려가 보면은 2.5기가 이게 두 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M2 소켓으로 해가지고 와이파이 6, 그 다음에 블루투스 모듈 이렇게 달수 있게 돼 있고요. 그리고 뒷면에 NVMe M2 소켓이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NVMe M2 소켓이 하나 더 있고요. 쭉쭉 내려가면은 나머지는 오렌지 파이 5랑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오렌지 파이 5를 좀 테스트를 해봤는데 막 엄청 좋다기보다는 일단은 그 라즈베리 파이 4보다는 훨씬 빠르긴 빠릅니다. 훨씬 빠르긴 빠른데, 그, 좀, 안정성 면에서는 조금 아직 부족한 점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그 오렌지 파이의 소프트웨어 관련해가지고 지원이 많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는 알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는 알것 같은데, 일단 어떻게 활용할지는 조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2.5기가 이더넷, HDMI 아웃이 두 개나 있고요. 그 다음에 핵심은 HDMI 인. 이렇게 HDMI 인이 있고, 나머지 스펙들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 스펙들은 그 오렌지 파이 5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USB 3.0이 두 개고, 2.0도 두 개고, 요런 거 조금, 전반적으로 오렌지 파이 5보다 훨씬 더5 플러스가 훨씬 더좀 스펙이 좋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쭉쭉 내려보면은, 일단 상세 스펙 한번더 나오는데, 뭐, 사실, 그, GPU도 있고요. GPU도 있고, 이전에 오렌지 5, 5랑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NPU도 있고, 거의 다 흡사한데, 카메라도 달 수가 있고요. 카메라가 이전에 오렌지 파이 5에서는 그, 미피 인터페이스로 여러 개 있었는데, 지금 이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한 개밖에 없죠.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쭉쭉 내려보면은,
특이한 점이 하나 있네요. 그 이전에 DSi가 있었는데 오렌지파이 5에서는 DSi가 이제 미피 같은 경우에 그 CSI 요거는 이제 외부에서 카메라 입력받는 거고요. DSi는 그 LCD 출력할 수 있는 미피 인터페이스인데 요 플러스는 DSi가 없네요. 요거 조금 단점인데 근데 활용도는 사실 많이 떨어지긴 해요. 많이 떨어지긴 하는데, 그리고 HDMI 포트가 일단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SBC 보드들은 웬만하면 DSi 포트들이 다 있습니다. 확장성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훨씬 더이 오렌지 파이 5 플러스가 훨씬 더 유리한 것 같고요. 쭉쭉 내려보면은, 일단은, 사이즈도 조금 더 작아 보이네요. 가로 세로가 100mm, 75mm. 사이즈도 훨씬 작고요. 일단 활용도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오렌지 파이 5 플러스 요걸 구매해야지만 일단은 와이파이랑 블루투스 모듈도 외부에 달수 있고 eMMC도 외부에 달수 있고 전반적으로 장점은 요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요 HDMI 인풋이 확실히 매력적이긴 하거든요. 만약 필요하면은 이 M.2 소켓에 지원이 될지 모르겠는데 요 M.2 소켓 NVMe 대신에 그 TPU, 구글 가속기가 이제 M키로 M.2 소켓에 낄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 꼈을 때 라이브러리로 지원할진 모르겠는데, 그런 거 이제 만약 된다 그러면은, 물론 내부에 그더 빠른 NPU가 있지만 사용하기 불편하니까, 구글 TPU 같은 걸 달아서 쓰면은, 텐서플로우 라이트 같은 거 조금 간편하게 쓸수 있겠죠. 그런 장점이 좀 있을 것 같네요.